무슨 소리야? 너 정신 있냐?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급매 아니면 장난 아닌데? 야, 전세가 좋은 제도가 아니었네? 사람들은 똑같아요. 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의 진행자 머니투데이 방송 부동산부 박수현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최근 시장 최대 관심사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가장 최근에 뭐 네. 이렇게 칼럼 쓰시면서 저희랑 또 소통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둔촌주공 일반 분양 청약 해볼까? 이게 칼럼 제목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둔촌주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둔촌주공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829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9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약 13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5일 특별공급, 또 12월 6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둔촌주공에 또 관심을 가지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압도적인 규모인 것 같은데요. 왜 관심을 가지느냐. 네.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위치가 행정구역은 강동구거든요. 말은 강동구인데 사실 송파구죠. 네. 올림픽공원 바로 끼고 있고 지하철 9호선 여기 두 개나 끼고 있고 단지 규모가 매머드급. 서울에서 앞으로 아마 이 정도 물량 한 단지에서 12,000세대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네. 우리 보통 1,000세대 넘으면 우리가 대단지라고 하거든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데 1,000세대 아파트가 12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한 단지가. 규모가 크면 대단지라고 하면 랜드마크라고 이제 인정도 받고 네. 관리비도 좀 저렴하고 네.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12,000세대 정도면 거의 뭐 서울에서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알짜 아파트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잠실 쪽에 예전에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네. 1, 2, 3, 4단지 시형 아파트까지 재건축해서 파크리오까지 2만 세대 정도 입주했거든요. 네. 이건 12,000 세대니까 그걸 다 해도 2만 세대인데 앞으로도 평지에 12,000 세대가 나오는 아파트는 없을 것이다. 서울에는. 네. 거의 뭐 앞으로도. 미니 신도시. 인천 계양 신도시가 17,000 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상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가 17,000인데 서울에서 12,000 세대 신도시가 나온다는 거니까 뭐 굉장히 의미가 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재건축 평면도 배치도가 좀 공개가 돼서 네. 뭐 주방이 마주보는 옆집 뷰 논란도 좀 있었고 네. 이제 일단 84제곱미터는 12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최근에 어젠가요? 엊그젠가 그 대출을 좀 더 풀어줘야 된다 그 지적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둔촌주공과 같은 특정 단지를 또 풀어주면은 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선을 듣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분양이 완판이 될까요? 인근 주변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판 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 수요자들은 냉정하거든요. 개성기 두들겨보고 네. 유리하면 집어넣는데 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왜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냐면 사실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공사 중단도 되고 왜 공사 중단이 됐냐면 분양가 가지고 싸웠거든요.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리 처분이 나고 네. 착공 들어가고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이제 공사비를 충당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2월에 아마 착공 들어갔고요. 4월에 일반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허그에서는 2700인가 2900에 네. 분양하라라고 했고 조합은 아니다. 3400인가요? 3200인가 3400에 해야 된다라고 싸우다가 합의점을 못 찾고 그 시공단 네. 건설회사들은 이제 PF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3,200평당 3,400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다가 어? 3,800? 3,900? 이거 뭐야? 왜 분양가가 올라? 네.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재비도 올라가고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렇죠. 주변에 시세도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분양가가 안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가격이 적정하냐라고 하면 비교를 해봐야죠. 주변 아파트하고 네. 같은 강동구인데 네. 이제 고덕동이라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한 그라시움 아파트가 있어요. 그라시움 84를 보니까 20억 찍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돼서 뭐 16억, 17억 정도 하거든요. 84가 4,000몇백 세대인가? 아무튼 뭐 대단지 아파트고 입주가 2019년이에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입지를 보면 누가 더 좋을까? 둔촌이 당연히. 왜? 일단 송파구 가깝고 더블 역세권에 더블 역세권에 그것도 9호선에 올림픽공원도 있고 거기 송파구하고 맞붙어 있단 말이에요. 입지적으로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 아까 제가 84 그라시움이 16억, 17억. 얘는 13억. 자, 입주 연도. 그라시움은 2019년. 얘는 2025년. 6년 차이가 나죠. 6년이면 우리 기자님 같으면 6년이라도 더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6년 지난 아파트 사고 싶냐고. 똑같은 아무래도 제일 조건이라면. 신축이 낫겠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당연히 신축이 가격이 더 비싼 게 정상이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과연 가격 경쟁력이 없느냐. 13억 정도면 우리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경기도에도 왜 신도시들 있잖아요. 뭐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 13억 넘잖아요. 전용 84가. 그러면 지금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떨어져도 이제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광교 신도시가 좋으냐, 여기 둔촌주공이 좋으냐, 절대적으로 비교해버리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광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둔촌이 좋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기대감 때문에 더 저렴했어야 되는데 너무 높아라고 하는 거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내집 마련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능력이 되는 분들. 그래서 자금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전용 59로 가야 되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84로 간다면, 작년에 2021년 정도에 만약에 분양을 했다면, 분위기 좋을 때 분양을 했으면 경쟁률이 뭐 50대 1, 100대 1, 뭐 500대 1, 막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안 나올 거잖아요. 저는 분양은 되는데 경쟁률은 좀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기회잖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면, 미분양이 나면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미터거든요. 둔촌 주공도 안 돼? 그럼 되는 데가 어디야? 대한민국에 되는 분양 단지가 어디야? 끝났네? 건설회사들도 아마 굉장한 위기감을 가질 거고요. 둔촌 주공이 안 되면 다른 단지들은 그냥 전멸입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둔촌 주공이 미분양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대책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미분양도 급증하고요. 모든 청약 분양 단지들 올스톱 됩니다. 제 생각에는 완판 될것 같습니다. 물론 타입에 따라서 일부 단지들 저층이나 몇 개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흥행에 그렇게 영향 주는 요소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미분양이 될 거란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고, 이제 하락장인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발동하지 않을까라는 있죠.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각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될 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침체 우려 있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금리 인상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소득 대비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히 누적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됐거든요. 크게 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뭐 송도라든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30% 이상 조정된 지역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없다면, 부정적인 요인이 없다면 난리가 나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라시움이 8억까지 떨어지면 둔촌이 경쟁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안 하시겠죠. 고덕이 8억이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겠죠.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강동구에 둔촌주공이 가격이 12억, 13억 전용 84가 그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아파트는 얼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럼 5억까지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전세는 얼마 가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극단적인 가정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실수요자라면 잘 버티면 나중에 또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고요. 그냥 불안해. 죽어도 싫어. 확실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좀 풀려서 5구제곱미터가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83제곱미터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일반 실수요자들이 일단 철저하게 좀 작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타입별로 혹은 뭐 상황별로 좀 최적의 시나리오를 좀 짜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형 5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작은 계획이 계약금 정도만 마련이 되면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5구가 아까 9억 5천이잖아요. 1억 원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뭐 5구 타입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요. 84 같은 경우도 우리 선분양 제도잖아요. 일단 계약금 1억 3천 내고 중간중간 중도금 대출을 넣는데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대출이 하나가 안 나오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죠. 뭐 신용단에서 보증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른 뭐 금리가 좀 높겠지만 다른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부모님 찬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집을 뭐 파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유 자금을 동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30억이 아니라 13억 정도라면 서울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하잖아요. 10억, 11억 정도니까 이게 감당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은 못 하시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능력이 되는 분들은 저는 되고.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게 일반 분양이 1200세대 정도 되나요? 1200세대 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중에 1200분이 13억이 없어서 못 하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용할 만한 그런 뭐 수요가 있다. 전세집을 빼도 되고요. 전세집 빼고 월세로 가도 되고. 뭐 방법은 동원하기 나름이거든요. 예금 깨고 뭐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하면 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둔촌주공이 이제 시장의 바로미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키인 만큼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정부가 이제 11월 9일이죠. 서울 전 지역, 과천, 네.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 또 앞서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그 15억을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규제를 풀면서 시장 연착륙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의 이 의지대로 시장에 좀 온기가 어느 정도는 돌수 있을지 좀 속수무책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는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을까요? 부동산 정부의 시장이? 의지대로 계속 정부의 의지대로 정책을 수십 움직였으면 번을 냈었죠. 이전 정부에서 대책을 26번 내놓을 리도 없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 적이 전 없었는 것 같은데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기 신도시 대규모 200만 원 공급 계획과 규제를 하면서 그때는 좀 안정됐고 이전과 이후 아무리 찾아봐도 정부 의지대로 움직인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할 겁니다. 정부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규제 푼다. 이 원칙이 신기하게도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어왔고 이전 정부도 똑같이 따랐고 현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거 집값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 장관께서 55% 떨어져야 돼. PIR이 너무 높아. 근데 지금 왜 풀어줄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집값이 올라갈 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 영끌을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늘어나고, 있고. 부작용이. 또뭐 상대적인 박탈감, 벼락 거지. 그런 신조어도 뭐, 생겨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들. 집값이 올라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에요. 국민들이 동요되고, 뭐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세수가 늘어나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 물론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도 물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부작용이 상상 초월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수는 당연히 감소하고요. 소비도 감소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70에서 80%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 국민이 자산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내 자산이 떨어지는데 소비를 늘리는 국민은 없겠죠. 우리 차 바꾸려고 하면 집값 오를 때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차 바꿀까? 집값 오를 때는 그래 바꾸자라고 하는데 집값 떨어질 때차 바꿀까? 그러면 무슨 소리야? 너 정신 있냐?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소비 감소가 되고요. 내수 경제에도 위축이 되고 역전세난 또 생기죠.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최근에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세입자들도 전세금이 불안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더라도 계속 규제 풀고 있잖아요. 7월 달에 풀었고, 9월 달에 풀었고, 11월 달에 풀었고, 아마 2023년 내년에도 또 풀겠죠. 전제 조건은 집값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 때는 무조건 풀게 되어 있습니다. 풀수 있는 데까지.
이번에 규제 남겨둔 지역이 경기도 네 곳, 과천하고 광명하고 하남하고 성남 두 개구, 분당구, 예. 수정구, 서울 전 지역 남겨뒀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면 네. 또 풀 여지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뜻인 뜻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상황을 보자. 네. 지금 다 풀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또 다시 또 집값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고 결국에는 집값이 더 떨어지느냐에 달렸는데 사실 뭐 우리가 금리 인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떨어졌다. 당연한 건데 속 내막을 보면 과거에도 금리가 높았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왜 안 떨어졌을까?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는 맞는데 네. 왜 지금은 떨어지고 과거는 안 떨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맞아 떨어진 거죠. 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필요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고 집값이 총량이 늘어났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샀죠. 네. 대출 총량이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마포 아파트가 5억, 6억 했거든요. 그때 40% 50% 대출 받으면 2, 3억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2, 3억 대출 받았을 때 이자하고 15억, 20억일 때 40% 대출 받은 거하고는 네. 일단 금액 자체가 달라요. 네. 상환 능력이.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그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또 문제가 있죠. 전세. 네. 최근에 전세가 더 약세예요. 전세가 조금 약세다. 전세가 원래는 전세는 원래 전세는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네. 때문에 전세가 떨어질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전세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인데 입주 물량이 물론 좀 많은 영향도 있겠지만 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떨어지지? 이제 금융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했죠. 2009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전세가 대출이 없었어요. 자기 돈으로 예. 맡겼다가 돌려받는 돈인데 네. 2009년도 MB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저금리였죠? 굉장히 좋죠. 월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니까. 1억 빌려도 뭐 10만 원? 10몇만 원 정도 내면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제 전세금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세도 은행 거고 사실 집도 은행 거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죠. 저는 우리 옛날 인형극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줄 매달아서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저는 위에 금융권 은행이 막 조종하고 우리 집주인하고 세입자들이 막 줄에 매달아서 막 춤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왜? 그 이자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금리 시대는 못 느꼈는데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고 세입자들도 장난 아닌데? 야, 전세가 좋은 제도가 아니었네?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네. 굉장히 불안하고 내 전세금 지키지도 못하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세는 버팀목이거든요.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요. 네.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안전 장치 역할을 해주는데 동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금리가 트리거가 된 거고요. 이런 하락세가 뭐 당분간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 멈추지도 않을 것 같고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올랐잖아요. 아파트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는 네. 하락은 이제 10% 하락했단 말이에요. 10% 15% 나쁘게 말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죠. 네. 난 더 떨어져야 살 거야. 사람들은 똑같아요. 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 거지고 떨어지는 그렇죠? 집을 안 사고 싶은 거지 집을 안 사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볼 때는 아직은 멀었어. 그동안의 유동성 파티 때문에 잠시 판단을 잘못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야. 집값 더 떨어져야 되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잖아. 금리 내려가야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나 그때 살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계속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있는데 서울 지역도 규제해서 풀어달라 이런 목소리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연내 추가 규제 지역 해제감을 좀 아직은 일축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규제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좀 최우선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규제를...